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차! 두둥! 네. 아,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드디어 역사의 반바퀴를 벌써 돌았습니다. 전근대가 끝났고요. 자, 이제 근현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능검 기본에서는요, 사실은 뭐, 앞에 있는 전근대가 조금 더 비중이 높기는 해요. 예, 근현대 쪽이 조금 더 전근대에 비해 좀 낮지만, 그래도 뭐한 3대2, 이 정도의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 게다가, 어찌 못나면 근현대사 문제들이, 음, 어렵지가 않아요. 나오는 문제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그런 파트니까 자신감을 주시고 여러분들, 바로 그냥 쭉 달리셔가지고 완강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딱방아치에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제가 출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19세기 아, 조선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습니다. 아, 세도 정치, 부정과 비리를 통해서 침몰하고 있는 이 조선호. 이대로 무너지나요? 라고 어, 생각했는데, 이때 이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은요, 잘 아시겠지만, 고종의 아버지죠. 고종이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12살로 왕이 오르다 보니까 그 뒤에서 이 흥선대원군이 모든 것들 대략 한 10년간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시기. 이 흥선대원군은 나름대로의 개혁을 펼쳐 나갑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의 개혁을 펼쳐 나갔고 왜 그랬으며 그리고 그 개혁의 의의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19세기 상황부터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시기냐라는 것이죠. 자, 이 정치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이미 배우셨어요. 예, 정치적으로는 바로 이 시기는 그렇습니다. 바로 세도 정치 시기였다. 세도 정치. 예. 소수 가문들이, 소수 가문들이 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이 권력을 장악했던 그런 시기. 정치적으로 그랬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그럼 어땠느냐? 자, 이 경제적으로는 저렇게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이 과정 속에서 돈을 주고 샀던 그 관리들이 그 돈을 뽑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수탈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세금 체제가 물러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 세금 체제를 우리는 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물란해지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이 파트는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세도정치, 소수 가문에 의해서 왕권은 추락할 때로 추락했다. 그렇다면 흥선대원이 할 일은 무엇이다? 바로 추락할 때로 추락한 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이게 목표가 되겠죠? 자, 백성들은 지금 도탄에 빠졌습니다. 세금 수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고쳐야죠. 바로 민생 안정, 즉 이런 모습들로 왕권 강화와 그리고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흥선대원군은 이제 대내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대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자,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 다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일단 이 여러분들 아까 설명드렸이 세도 가문, 소수 가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기구가 어디다? 비변사다. 네, 조선 전기 중종 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점점 점점 권력을 키워 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 비변사 때문에 이 왕권이 서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흥선대원군 입장에선 이 비변사를 폐지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시키는 그런 모습들 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며면 비변사의 이제 모든 권력이 지금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그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자, 그래서 행정과 군사가 다 몰려 있는데 행정과 군사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네, 의정부 의정부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죠. 행정을 담당하는 의정부, 그 다음이 삼군부, 네, 군사를 담당하는 삼군부, 따로따로 같이 하지 말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는 그런 모습들. 이러면서 이제 비변사가 이제 페이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항상 개혁을 할땐 여러분들 이 법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조선시대 네개의 법전 키워드 기억해 놓으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성종 때 완성 세조 때 출발하고 성종 때 완성되었던 경국대전 그리고 그의 속편 영조 때 속대전 그리고 그의 손자 정조 때 만들었던 대전통편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예, 바로 이 흥선대원군 때 만들었던 바로 이 대전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전회통, 대전회통이라는 이런 법전, 법전통해가지고 이제 정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본다면 육전조례, 육전조례와 같은 법들을 정비하면서 개혁을 끌고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항상 이렇게 법의 정비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왕권이 좀 있어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있어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불타 가지고 정말 폐허가 되어서 몇백 년간을 그냥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조선의 정중앙 센터 정궁 바로 경복궁이죠 그 몇백 년 동안 이 잡초만 무성했던 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는 것어 이걸 시야말로 정말 왕권을 정말 바로 선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 경복궁을 중권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경복궁의 일반적 모습들은 바로 이때, 흥선대원군때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사업입니다. 엄청난 역사거든요. 당연히 뭐가 많이 들까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죠. 뭐니 <laughs> 뭐니 뭐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 돈이 모자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 경복궁 중권을 위해서 어 기부금을 받습니다 네,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이 뭐냐면 원에서 납부하는 돈네 원에서 납부하는 돈인데 이게 할당이 돼요 원래 이게 기부금은 내가 원에서 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할당이 돼 버리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원에서 납부하는 돈인데 그게 아니라 왜곡되어 가지고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 이렇게 이제 알려질 정도로 아주 그냥 많이 긁었나 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당백전이라고 있어요.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찍어내는 거야.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찍어낸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백전은 뭐냐면, 일당백이야. 무려 100배의 가치로 튀겨오르는 그런 화폐를 발행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최고의 화폐가 5만 원이죠. 근데 5만 원에 1 0 0배나 되는. 화폐를 발행한다 생각해 봅시다. 5만원에 1 0 0배 얼마야? 50만원. 5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지폐를 발행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자, 이리 와봐. 자. 합격했어? 한동훈 합격했어? 순홍 합격했어? 어, 좋아. 자, 500만원이야. <laughs> 이 뭐야? 이게 여러분들인데 사실 지금 세뱃돈이 좀 이래요. 세뱃돈이 5만원짜리가 있다 보니까, 아씨, 무슨, 무슨, 뭐, 세비하면 5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 눈빛이 옛날에는 만 원짜리 이고 이거 만원 줘도 아 그런데 이제 5만 원 있으니까 만 원이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화폐가 제 커져버리면 물가가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죠즉이 당백전의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경제학적 용어로 뭘까요 인플레이션. 물가의 가치는 올라가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이런 어떤 모습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거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희생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흥선대원은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중앙에서 이다 지금 중앙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방도 있습니다 이 지방의 말이죠. 이 왕권을 끊임없이 견제하는 그 지방 세력들이 있어요. 네그 세력들의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서원 서원이라는 곳이죠. 이 서원에 모여가지고 작당들 한단 말이죠. 이 흥선대회 볼땐 이것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그냥 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막막 막 이렇게 복잡적 하는 이 모습 서원은 그 기능을 잃었다. 원래 서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왕이 이런 교육기관 정말 좋습니다라고 해서 소수 소원으로 사액 시켜 놓고.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출발이 됐는데 지금 와서는 서원이 오히려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요. 이서원이 여러분 교육과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그 지역민들로부터 이 고혈을 빨아내면서 제사를 딱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이 흥선 대원문이 이 서원을, 서원을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네. 그래서 한 47개소. 예, 47개의 수만 남겨두고 싹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 런데 여러분들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이런 표현하면 좀 떨려나. 예를 들면 국회의원. 국회의원 인원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인원수 줄이자! 라고 했을 때 그게 쉽게 될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또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또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줄이자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이 심하겠죠. 그들또법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 네, 결국, 어, 이 서원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당시 어떤 사대부 유림들 불만 많겠죠. 하지만 밀어붙입니다. 게다가 이게 또 당시 좀 이게 좀 독특한 게 있었는데 이 만동묘라는 게 있었어요. 이 만동묘도 폐지합니다. 만동묘는 뭐냐면 어, 중국 황제 즉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명나라 그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는 거예요. 중국도 안 지내? <laughs> 우리만 지내? 그것도 중국 황제를 이상하잖아. 정말 뼛속까지 이 사대주의 근성에 젖어 있는. 이 모습들. 하... 지금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또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0여 년전 모습 보면서 뭐야. 아니, 중국 사람들도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을 우리가 왜 제사 지내는 거야? 이러면서 이상 보고 있잖아요. 또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가 지금 100년 전 그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미래의 그들도 우리를 좀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볼 여지는 없는지. 한번 좀, 역사를 공부하는 게 이런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보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만동면을요 그, 뭐야, 이거 없애! 해서 없애게 되는 그런 모습들. 어,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기득권과 지금 정면을 부딪히는 모습들이 조금 불안은 합니다. 어쨌건 자, 이를 통해가지고 이 왕권, 중앙과 지방에 대한 그 권력들을 힘을 쭉 빼면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이 흥선대군이 확보해 내게 된 것이죠. 아빠 잘했지? 네. 아 이게 고종 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흥선대 아빠 잘했지? 네. 이렇게 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바로 민생 안정이에요. 지금 이1 9세기 세도 정치로 막피폐지 피폐된 이 백성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 주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삼정의 문란이라고 했으니까 저 삼정을 고치면 되겠네. 19세기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시행되었던 게 여러분들 뭐였어요 이걸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바로 예, 삼정 이정청, 삼정 이정청을 뭐 그때 세웠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게 뭐큰 소득을 보진 못합니다. 흥선 대원군 때 와서 제대로 된 어떤 개혁을 한번. 시행해 봅니다. 자, 먼저 전정군정환정 삼정은 전정군정환정이니까 전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정이라 하면 이건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전은요, 어,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인데 이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네. 그들을 핀셋으로 다 뽑아가지고 다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를 누가 얼마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조사사업을 단행합니다. 이 당시에는 토지조사사업을 바로 양전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양전사업을 단행하는 모습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정입니다. 전정, 군정. 자, 군정.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혁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호포제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호포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포, 집집마다 포를 내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원래 조선시대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으니까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한 방법 포를 내고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양반들은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군대를 안 가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그 영조의 균역법 아시죠? 1년에 한필 내도록 하는 거. 원래 두필 내는 거한 필로 깎아줬습니다. 요게 이제 영조의 균역법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영조의 균역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반은 열 외에요 양반은 열 외입니다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의 호포제 지금 영조의 균역법과 흥선대원군의 호포제가 다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흥선대원군의 호포제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집집마다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내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양반도 낼까 안될까 양반도 내도록 하는 겁니다. 오. 야,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겠 생각이 직감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앞에 배웠잖아. 대동법. 대동법 시행하는데 몇년 걸렸다? 100년 걸렸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 대동법 100년 걸려요. 세금을 물린다는 거. 기득권 세력에게 권력을 갖고 있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렵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흥선대원군 지금 그 기득권세에게 지금 세금을 또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건 강행합니다. 전정분정환곡환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곡은 여러분들, 춘대, 춘압, 봄의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근데 이 환곡에 지금 공무원들이 개입해가지고 말이죠. 아, 막 그냥 고리대를 그냥 막, 가을에 세금을, 저, 저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를 막 10배, 100배로 튀겨가지고 말이죠. 고리대로 지금 뜯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공무원을 빼버려요. 공무원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명망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창고를 운영토록 하라. 라고 해서 바로 사창제. 사창제를 시행하는 모습들로 가고 있더라. 자, 어휴, 어 진짜 조선의 마지막 불꽃 답습니다. 어, 나름대로 어떤 그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어떤 그런 흥선대원의 모습이 일단 인정, 오케이 인정. 자, 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모든 개혁들이 지금 기득권들과 지금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 그 개혁의 원동 개혁의 힘이라고 하는 게 계속 유지되기가 정말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역시나 자, 어떤 요소들이 이런 게 있었냐면 자, 먼저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납전 양반들한테 나 원치도 않는데 그냥 원하면 원망하면서 나빠는 돈이 됐다 그랬잖아요. 기분 안 좋아. 양반들 돈 내야 되는 거. 그다음이 지금 서원을 정리하고 만동묘를 철폐했다. 크 특히 만동묘.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병자호란 끝난 지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명분에 쌓여있는 양반들. 크, 우리가 중국의 법통을 잇고 있는 소중한데 어찌하여 중국의 은혜를 버릴 수 있단 말이야이따위 생각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생각을 벗어던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때 뭐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시트으로 들어가면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서 진짜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 나는 혹시 혹시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데 어쨌건 이런 것들은 배은 망독한 것이다. 똑같아. 병자호란 때정명호란때 그저 신하들이 저저 어? 인조한테 압박하고 그전에 있었던 광해군테 압박했던 모습과 똑같아. 배은망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게다가 또 이제 결정적으로 양반들한테 양반들을 지금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어, 라고 하면서 불만을 갖게 됐죠. 결국 이런 어떤 불만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누가 최익현이라는 유생이 탄핵을 올립니다. 최익현. 흥선대원군을 이제 그만두게 하시고 바로 이제 고종께서 친정을 하시옵소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탄핵이라 용어는 이제, 이건 이제 현대적인 용어니까, 그죠? 이건 뭐, 그때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건 바로 탄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 흥선 대원을 쫓아내십시오. 뭐 그런 아주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해요. 고종이 이제 친정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이제 그만 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최익현의 탄핵 상소가 이제 올라오면서 결국은 흥선대군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최익현. 그가 궁금합니다. 이 최익현 이 사람 때문에 결국 흥선대군이 내려오고 그의 아들 고종이 친정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고종 정부가 들어서는 1등 공신이에요. 고종 정부가 들어서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최익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여러분들 고정정부로서는 이 최익현을 중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최익현은 또이 고정정부를 또 서포트해 줄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고정정부가 나중에 이제 개항을 해요. 문을 열어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최익현이 도끼들고 와요. 도끼들고 와서 개항할 거면 내 목부터 먼저 쳐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개항반대를 외쳤던 인물.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흥선대원군을 탄핵, 흥선대원군을 몰아쳤던 최익현. 그 덕분에 출발했던 고정정부. 근데 고정정부 마저도 공격하고 있는 최익현. 아 정권이 바뀌더라도, 권력자가 바뀌더라도, 자기의 신념을 바꾸지 않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이 진짜 보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정권에 맞춰가지고, 예, 좋아하는 말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그게 보수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보수의 어떤 그 가치를 딱 잡고, 이게 정권이 바뀌건, 그대로 있건,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수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치 있게 지켜야 할그 원칙들을 일관성 있게 지켜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이 최익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최익현은요. 나중에 또 이제 일제강점기, 막 일제가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병을 또 일으키죠. 특히 대표적인 의병이 바로 을사늑약체결.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했던 이 을사늑약체결에 반대했던 을사의병에서 또 이분은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이분의 삶 속에서 이분은 우리의 어떤 전통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면서 싸우러 나갔던 그런 어떤 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최익현 이었습니다. 어쨌건 이 최익현의 탄핵상소를 통해서 흥선대원군은 이제 내, 내려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한 10년의 흥선대원군 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대내적으로 이렇게 좀 굉장히 복잡한 모습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아주 큰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지금 흥선대원군 시절에 벌어지고 있었을까요?